근데 약간 요것도 있어. 뭐냐면은 내가 꽃이란 연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농담으로라도 하면 기분 팍 상함. 누굴 좋아한 것도 연애도 처음이라 연상 꼬시는 팁 종무. 연상 꼬시는 법? 뭐라 말할지 알지? 아는데 왜 물어봐? 그 오빠 인스타 팔로워 목록에 언니들보다 예쁘면 됨. 아 근데 그 인스타 팔로워 목록에 언니들이랑 비교해보면 그건 정신병 와요. 그것만큼 자존감 깎아먹는 게 없어.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 아니야 저건 좋은 솔루션이 아니야. 그 오빠 주변의 언니들, 그 오빠 주변의 여사친들이랑 비교를 하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그 언니들보다 이쁠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일단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위축되었고, 저 오빠 주변에 예쁜 언니들 많은데 나 같은 거 쳐다볼까? 근데 막상 제3자한테 보지 네가 제일 예쁜데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는 몹쓸 짓이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오빠 주변의 여자들이 아니고 거울입니다. 거울 딱 보고 하 이놈 자식 개 박스처럼 생겼네. 이러면은 그거 자신감을 좀 갖고. 근데 거울을 봤는데 하... 여러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좀 많이 갈구를 해봐야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그게 중요해. 남들이랑 비교할 바에는 거울 보고 객관적으로 너를 평가해봐. 네 매력이 뭔지를 봐. 그게 제일 중요해 진짜.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 그냥 네 매력 하나만 밀어 붙이면 돼. 오빠한테 팔이나 닮았단 말 들어봤어? 이 정도 명칭. 너 뒤지고 싶어. 자랑하러 왔어 너. 남자 입에서 칼이 닮았단 얘기가 나오면 끝이야. 네가 걔 하늘이 된 거라고. 나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있던 내가 존나 열받네. 나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은 장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부각시켜서 보여줘라. 단점은 최대한 가리고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네가 귀여운 타입이면은 조금 애교도 떨어보고, 예를 들어 네가 좀 성숙한 타입이면은 좀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밀어붙여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장점이 칼이나 닮아가면 가서 씨발 렉세벨이가 존나 쳐 그냥. 어? 가서 씨발 이렇게 다리 찢으면서 블랙만 봐! 하라고. 이미 정답이 나온 걸 자랑하러 오고 있어 이씨. 근데 연상이라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말만 하면은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말이야, 오빠가 이런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연하가 오빠 부르면 느낌이 좀 다르긴 해. 그건 묘하게 약간 그 마음이 걸려있는 단어긴 하거든요. 그건 병신아 불러도 기분이 다를걸? 그건 좀 다른 의미로 다를지도. 나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전에 얘기했던 여자들의 박스짓 있잖아. 술 취한 척하면서 오빠 오빠 손 진짜 크다 손 한번 대볼래? 이런 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우짓은 사회적 합이라고 알면서 당해주는 거라고. 근데 약간 그게 포인트가 있어. 약간 이제 나보다 연상인 사람이 그러면은 어우 너무 대놓고 저러시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하가 진심으로 이러면 나한테 넘어오겠지? 힛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면 그게 좀 웃기면서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이 내 취향이어야 된다니까? 얼굴이 내 취향이 아닌데 저러고 있으면 아 저기 꺼졌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귀었냐고요? 아니 뭐 이제 그 연하가 저한테 그랬던 경험은 없고 그냥 내내 망상 굴린 거예요. 확실한 거는 못쏠한테 그러면 이제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애를 좀 해본 남자면은 연하가 그러는 거 다 눈에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알면 더 알아두는 거지. 꼬시는 법이 아니고 싫어지는 건 있어. 뭐냐면은 이게 귀여운 거랑 철딱서리 없어 보이는 건 달라. 애교랑 철없는 거 다 차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애교예요. 아 오빠 회사에 너무 힘들었어. 아 과장님 너무 짜증나.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요거까지는 애교예요. 근데 이제 오빠 나 오늘 과장이 지랄하고 회사 때려쳤어. 어? 너 그럼 이제 뭐 먹고 살게? 당분간 엄마 용돈 주겠지 뭐. 한번 사는 새치 이기다 가야지. 너무 극단적이라고? 예시를 든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시 밖에 기억이 안 났어. 약간 요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애교랑 철딱서리 없는 거랑. 근데 약간 요것도 있어. 뭐냐면은 내가 꽃이란 연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농담으로라도 하면 기분 팍 상함. 연상이 무슨 말을 조언 같은 걸 해줘. 아니면 농담으로라도 연상이 무슨 말 할 때 같이 얘기하다가 오빠 진짜 꼰대다 이러면 이게 너는 농담으로 한 거잖아? 근데 나이 많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씨발 오늘이 반쯤 찔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지하게 조언을 했는데 나한테 꼰대라 그러지? 니는 농담이었잖아? 다시는 조언도 안 하고 아 얘 존나 MG하다. 나도 물론 MG지만 얘는 MG력이 나보다 두 배는 높다. 이러고 이제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게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를 들면 들수록 꼰대란 말이 민감해져요. 왜냐면 본인도 스스로 아 나 꼰대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걷다가 쐐기를 박아버리면은 진짜 빈정 뒤지게 당하거든요. 아 이것만 안 해도 연하라는 거에서 오는 어드밴티지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것만 안 해도 가능성이 높아지죠. 약간 연하다운 애교가 있으면서 성숙할 때는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를 어필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래야 어느 정도 넘어오지. 어?